아니, 솔직히 어저께 오면서부터 계속 우울했어요. 우울해, 우울해. 승선전지. 내가 사실 이거를 오래전부터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어저께 가서, 그저께 가서 이거 받았어. 아니, 뭐 내가 달라고 하기보단 본인들이 스스로 줬어. 아니, 나 달라 소리 안 했어. 솔직히, 뭐 이제 내가 이제 가야 공부한다고 작년에 가고 이제 올해 가니까 이제 뭐 신용이 생겼는지 욕을 주더라고. 근데 아직 이제 이거. 제일 좋은 거는 글씨가 큼직큼직해요. 그리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 그리고 이제 한자도 이렇게 막 큼직큼직해가지고 도금 달기도 좋아요. 이건 참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아, 난 승선전지가 뭔가 했는데, 그냥. 아니, 시간만 잘 가네. 승선전지서 승용하는 가라 고고가야. 그러니까 이제 가락국에 대한 거를 다 모아놓은 책인가 봐요. 조선시대까지. 아무튼 이것도 열심히 읽어봐야지. 이제 어저께 수업 시간에 가야 하는데, 사실은 이거 제가 이제 광개토대왕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저기 힘들었잖아요. 이거 하는 것도 내가 어저께도 그러니까는 많이 쓰고 이제 다른 거를 넣기가 사실은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맛보기로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접했던 거, 그러니까 고과 강의록에 있는 이제 그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 그 이제 문헌 자료는 그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가 이제 몇개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포상팔국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고학 자료는 이제 그 뭐지? 가야문화연구소에서 이제 하는 이제 그 고고학 자료 이제 분포도가 있어요. 분포도. 아니, 내가 보니까 세상에 뭘한 것도 없는데 오타가 너무 많아. 그게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발표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떨리고 저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딱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촬영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 이제 그 내가 마지막에 그 저기 그 동의 한국사에서 하는 진국에 대해서 이 진국이 이제 고조선하고 진국인데 이제 뭐 진국 후에 뭐 삼한으로 나눴다고 하는데 그게 한국 쪽에 기록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국에서 그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리고 무슨 연맹은 그렇게 좋아해. 내가 볼때뭐그 중앙집권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반도에 씨족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백제는 그 이제 부여 고구려에서 밀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내가 볼 때는 이제 신라는 간포로 해갖고 들어간 것 같아. 간포로 들어가서 그냥 왜 백제도 그 이제 내려와서 그냥 살았잖아요. 살고 이제 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게 왕이 자꾸 너무 쉽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구영왕 할아버지는 왕해봤자 이제 그 목숨만 이태롭구나.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에게는 왕자리를 물려주면 안 되겠다. 그 니들은 신라의 저기 그 신하로서 자손을 번창시켜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보다 미래를 선택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그 김해김씨 허씨가 이제 번성했으니까. 근데 5초밖에 안 남았네.
이거 뭐 생각했지? 가야의 유산은 그 저기 그 뭐지 누구지? 마크 피터슨인가? 그 저기 그 하버드대에서 저기 이제 한국학 박사하신 분. 뭐 벙인 건뭐 대학이라고 그러나 뭐 부교수라고 프로필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얘기는 뭐냐면 가야의 유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야금. 아니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나는 내 첫째가 후손, 둘째가 가야금. 그런데 후손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학자들은 그렇게 지들 멋대로 저기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 아니 먹을 걸 찾겠다고 여덟 나라가 모여서 전쟁할 정도면 신라의 나라 안 넘겼지. 그리고 자기들만 잘나서 나보고 아마추어 아마추어 아마추어. 내가 볼때그 사람들은 완전히 간장종지만한 그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들이야. 너무 시야가 좁아. 넓게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자기들하고 의견 아니면 무슨 뭐 유사학자느니 뭐 어쩌니 그 나보고 뭘 끌어왔다는 둥막 이런 소리를 하고 결국은 뭐 포상팔국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저기 해서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날 물어봐야 돼. 고고 자료로 본 포상팔국에 대한 저기 그 논문이 있는가? 그거 있으면 그걸로 하면 돼. 자료 만들어서 보내줘야죠. 근데 내가 사실은 이제 그 발표하고 나서 저기 하면서 그 내가 이거 한 거로는 솔직히 이거는 세 발의 피예요. 내가 지금 자료를 그 지금 책 사놓은 것도 얼만데 뭐 불교사, 신화, 인도 고대사, 응? 해가지고 이게 지금 공부할 게 지금 이게 가야는 하나다만 해가지고 공부할 게 어마어마해요. 그렇지만 가장 이제 저기 그 저항이 그좀 덜할 거 삼국사기 삼국유사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논문 못 쓴대요. 그 얘기는 논문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사계 지도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우울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논문 쓸걸 계속 그 발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그 작년에 발표할 때는 그 서부 경남 목각멸 그 뭐지 그걸 했거든요. 요번엔 요거를 했어.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잖아. 내가 이제 대학을 이제 고고학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방통대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거 내가 2년 안에 이거 논문 저기 석좌 논문 쓸수 있을까? 그것도 좀막 우울하고. 그럼 뭔가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딱히 마음에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가야사 연구에 대한 이제 저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에 대한 그 가야사 연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써보라고 그러면은 그 이제 자료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가야사 그동안 가야사 연구를 전부 다 봐야 되는 건지 또몇 개만 추려서 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조금 고민이고.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는 거몇 개만 해가지고 그 가야사 연구 의 고찰 해가지고 하나 해볼까 지금 머릿속으로는 그 생각이 있긴 있거든요. 가야사 연구의 고찰.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포상팔국은 인정해줄 수 없어요. 김해김씨가 그렇게 아니 김해김씨라도 가야국이 그렇게 싸울 정도로 이권의 밝은 사람들이었으면 신라 백제한테 안 졌어요. 천성의 평화주의자야. 자꾸 밀고 내려오니까 그냥 아예 니들 헤쳐먹어라. 그렇게 하고 그냥 한 거지.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왕자가 그것도 한참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다음 때에서 항복한 나라에서 장수로 활동할 수 있냐고. 어느 나라 왕이 장수로 써주냐고. 결혼 동맹이야 있을 수 있어요. 호족하고. 응? 결혼 동맹은 있을 수 있어요. 여자를 해가지고 볼모로. 그렇지만 이거 장수는 칼자루를 지어주는 거잖아요. 이 칼이 자기들을 찌를 수도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 뭐가 날파리가 날라다녀. 그 얘기를 했더니 무슨 뭐 아주 막그 저기 가야 왕자들을 비하를 해버리더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우울해. 그렇게 비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신라를 신라에 유명한 장소 몇 개가 있어요. 몇 명이 있냐고. 그 개라고 그러면 또 무식하다고. 몇 명이 있냐고. 응? 그 저기 한도 안에. 나는 김무력 장군은 그 가야에서 지원 간 걸로 이제 나는 그렇게 저기 하고 싶은데. 아 근데 막 우울해요. 나 너무 우울해. 미치겠어. 아무튼 이제 끝날래.